오늘 KBS 2024년도 4월 22일자 기사네요. 북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동해상 300km 비행, 이런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22일,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3시경으로 추정되네요. 합동참모본부는 15시 1분이라니까 3시죠. 오후 3시에, 3시 1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 비행해서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에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거예요.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량 순항 미사일 화살 다시 1, 라 다시 3형 초대형 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 반항공 미사일 별지 다시 1, 다시 2 실험 발사한 지 사흘 만에 미사일 발사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중동이니 이스라엘 저쪽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이제 북한이 이러니까 참 지구촌은 참 불안해 죽겠네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로 지난 2일 중장거리 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20일 만입니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하고 감시하였으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였고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미국, 일본, 뭐 우리나라 셋이 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38선 서울 바로 앞에 북한과 이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더 민주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있을 때는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정상회담하고 서로 친근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았어요. 전쟁 도발이라는 그런 그리고 전쟁 도발 이런 위험이 없으면 경제가 더 발전해요. 그런데 자꾸 정책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하고 자꾸 이렇게 냉전 상태가 되면은 국민도 불안할 뿐 아니라 전쟁 위험이 증가되죠. 그래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남북 관계는 더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을 누가 정권을 맡느냐에 따라서 북한과 긴밀한 관계와 대화를 나누던 정부 때는 전쟁 위험도가 낮았고 안전해요. 그리고 경제도 발전해요. 그런데 북한에 배타적이고 대화를 중단한 보수층이 정권을 맡았을 때는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가중되는 걸 누구나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적대시하지 말고 같은 민족으로서 대화와 이렇게 서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서로 가까이 해야지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이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우리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또 러시아나 중국은 그게 또
북한의 또 어떤 행동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서로 교류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참 우리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세계 안보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벌써 미국 보세요. 미국 저기 트럼프가 우리 지금 바이든하고는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바이든이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미군 철수하겠다고 한국 너핵 만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기지. 그러니까 인도처럼 자기 나라 중심으로 그 국익에 이득이 되는 편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하고도 원수질 필요도 없고 미국과는 우리가 친미 정책을 쓸 때 저기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하고도 그렇게 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 주변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데다 그들은 다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주한미군 철수한다라고 핵을 만들어도 난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바이든을 믿고 뭐 친미 정책을 했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친미주의를 지향하되 오랜 주변 국가 중러 북은 오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참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이웃이죠. 서로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서로 필요로 한 파트너인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 중러 북을 교류를 게을리하지 말고 남북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때도 한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의 정쟁 억제에 대해서 한중 한러 관계도 중요하며 남북 정상회담도 가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KBS 2024년도 4월 20일자 기사 북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동해상 300km 비행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아예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